자, 제가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예전에 강의록을 만들었던 거를 일부를 조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동영상 제작을 하려고 그 중에 일부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좀 전에 우리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조절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외를 하고 2, 3개월 동안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기능을 못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요. 자, 관절염이 아까 우리는 정상 관절염을 봤잖아요. 관절은 여기가 좀 달아있죠. 7년, 11년 더 많이 달았죠. 이거는 이제 3단계 정도, 4단계 정도 돼요. 관절염이.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수술 뭐 주사도 맞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통증이 계속 있어서 어르신은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인공관절이에요. 인공관절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 예, 그다음에 이제 어깨랑 발목입니다. 어깨도 좀 적고 발목은 좀더 많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을 하면 잘 움직여요, 발목도. 좋죠. 이거 보면 이분도 이제 3단계, 4단계인데 이렇게 인공관절을 했어요. 이거 잘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그럼 아,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면 인공관절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수술, 고정술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관절을 살리는 수술을 뭐하러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예,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공관절의 수명은 제대로 됐을 때 일반적인 활동, 스포츠 생활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활동을 하면서 관절 수술이 잘 됐을 때 10년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더하기 빼기 2년, 그러니까 8년에서 12년. 그럼 그때는 저게 이제 관절의 이 사이에는 인공관절과 이 뼈와 이 뼈라네. 이 금속과 금속 사이에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이. 그게 이제 자꾸 쓰다 보면 닳아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른 모델인데요. 다른 모델인데. 요게 딱 껴지고, 모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게 딱 껴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플라스틱. 그래서 이제 이게 관절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좌우로도 약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닳아요. 플라스틱이니까. 5년, 10년 쓰면 닳아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약간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흔들 얘는 뼈가 잘안 차게 됐는데 왜냐면 얘가 다르면서 이 가루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루가 저 관절에 남아 있어요. 이 관절에. 그럼 걔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 금속과 뼈 사이에 살살살 조금씩 침착이 돼요. 뭐 몸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그럼 그 저게 이제 오래 지나면 뼈와 금속 사이에서 이제 틈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큰 혹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닌데 얘 이제 우리가 이완이 돼서 그래서 5년, 17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12년 사람마다 얼마나 이제 이거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갈아주던가 다른 플라스틱을 갈아주던가 얘를 다시 고정을 시켜주던가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돼요.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은 감염이 되면 안 돼요. 감염이 되면 수술이 좀 골치 아파져요. 어쨌든 그러면은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유합술도 할수 있냐?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공관절의 장단점이에요. 장점은 수술하고
한 2, 3주 지나면 걸어요. 물론 이제 붓기 빠지고 뭐 하고 하려면 3개월. 인공관절 자체가 4개 되려고 그러면 3개월 돼요. 물론 수술하고 한 달만 지나도 잘 걷기는 하는데 붓고 빠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6개월까지도 붓고 빠지고 그러고 관절 운동은 잘 되고. 네. 자, 인공관절의 장단점이 이제 설명됐죠. 네. 명확합니다. 잘 움직이고 통증은 조금 남아요. 배가 살살 아픈 거를 한 3점. 배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 그게 통증이 한 4, 5점 된다. 두통? 살살 아파. 한 3, 4점. 근데 타이레놀이라 그런 약을 먹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 그게 한 5점 정도 된다고 하면, 치통. 너무 아파. 9점, 10점. 치질통. 너무 아파. 9점, 10점. 그리고, 애 낳는 공통. 10점. 통증이 10점이 최고로 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이라든가 아니면 담석이 늦었던 분들 그 통증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로결석 통증, 담석 통증 뭘로도 표현을 못하죠. 한 10점.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 관절 유합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한 10분 걸을 때 통증 점수가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보통 5점에서 8, 9점 사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6, 7점. 그 점수를 가지고서나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 그럼 인공관절 수술하면, 0으로, 통증 점수가 0으로 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한1 정도는 남아요, 1. 가벼운 불편감, 뭔가 모르는 어색함, 뭐 그런 거.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해 하세요. 왜? 통증 5, 6, 7하고 통증 1, 2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공관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공관절을 다 하지? 관절 유합술이라는 걸왜 하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묻겠습니다.